박해일, 김혜수 주연의 영화 모던보이에 신예 이한 씨가 합류했습니다. 모던보이는 1930년대 경성의 화려한 상류층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영화 모던보이에서 이한은 극중 박해일의 절친한 단짝 친구이자 또한 명의 멋스런 모던보이인 일본인 검사 신스케를 맡았습니다. 이한을 캐스팅한 정지우 감독은 이한은 그간 다양한 캐릭터들을 맡았는데 그때마다 정확한 연기를 보여줬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 가능성과 매력이 풍부한 데다가 작품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와 열의를 보고 신스케의 저격이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영화 모던보이는 6월에 촬영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에 개봉할 예정입니다.